식욕을 자극하는 먹는 방송, 이른바 먹방 즐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경기도에서 우리 돼지 소비에 힘을 싣기 위한 12시간 일내의 돼지고기 먹방을 선보였습니다. 그 현장 구영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돼지고기. 가수 돈스파이크와 김종석, 개그맨 강성범 등 인기 연예인들이 삼겹살을 맛보는 모습이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그 아주 다양한 그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시청자의 식욕을 자극하는 먹는 방송, 이른바 먹방. 지난 25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경기도의 돈워리 한돈워리 이색일레이 돼지고기 먹방입니다. 유명 연예인과 축산업 종사자, 경기도민 등 출연자들이 함께한 먹방 캠페인은 오전 9시부터 무려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. 이번 캠페인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한돈 가격 급락과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와 양돈 산업을 응원하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됐습니다. 삼겹살과 돼지 김치찌개, 제육볶음 등 돼지고기 요리를 먹으며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 비법부터 돼지고기 부위별 특징까지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고 생중계 중 전화 연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상식 퀴즈 등 돌발 이벤트도 재미를 선사했습니다. 우리 돼지 소비 촉진 돈워리 한돈워리 하이라이트 영상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G버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.